한편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아이돌이 있던 제자. 평소에 엑소 팬이에요? 아, 저 평소에 진짜 엑소 팬이에요. 오늘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말 듣고 참 진짜 놀랐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세 아이돌 엑소. 아, 진짜 만나면서 연구 반갑습니다. 민섭 선배님. 저희 노래 혹시 아세요? 많이 알죠. 히스토리 당연히 알고요. 늑대함이요. 아, 굴. 내가 사랑해 부할 수와. 그것도 알고. 사실 저는 으르렁을 너무 좋아하는데 좀 저희도 원곡과 다르게 발라드틱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버전. 혹시 비트를 주시면. 숨이 자꾸 멎는다.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본 두 눈에 불꽃이 튄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물러서지 않으면 나 저도 몰라. 나 사실 이걸 좋아해. 이거 따다다 이거 따다다.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 좋으세요. 진짜 네. 중정 톤이 네. 굉장히 완벽하게 느껴져요. 네. 저희 노래 빼앗길 것 같은 느낌. 네. 아,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욱더 팬이 된 것 같네요. 네. 아, 사실 아 진짜 아까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이게 카메라에서 참았어요. 저 백현.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백현 포인트 저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하.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슈퍼스타 K. 파이팅! 박재정. 파이팅! 엑소와의 만남이 끝나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준비 중인 탑3.